시간이 촉박해요. 서너 군데를 다녀야 되니까, 이동을 하면서 계속 다녀야 되니까. 오늘 저희 농장에 오셨으니까 고추 온상을 보면서 고추에 대해서, 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이쪽에 이쪽은 이모판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1월 22일에 파종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25일이니까 95일이 된 거죠. 95일 됐는데 이 모는 언제 정식을 할 거냐면 5월 10일에 정식할 모델이에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이제 오늘 내 2-3일 내에 할 거고. 그래서 뭐냐면 이 고추는 하우스용 고추고 이건 노지용 고추예요. 근데 노지용 고추냐 하우스용 고추냐의 부분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남방계통으로 교잡이 되면서부터 옛날 토종 고추들은 전부 다 노지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우스에다 심으면 고추가 잘 돼요. 노지용 고추를. 만약에 노지용 고추를 갖다가 이렇게 하우스에다 심을 걸 이 노지용 고추로다가 심으면 고추가 좀 덜 달려요. 그래서 이쪽 고추모는 110일을 키울 겁니다. 앞으로 보름을 더 키울 거예요. 그러면 약 110일 정도가 묘가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저쪽에 있는 토종 고추는 90일 정도를 키울 거예요. 이 모마다 다 일수가 다 달라요. 일수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겠지만 일수가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놈은 남방계통 병이강한 쪽으로 교잡을 하면 이 생육이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늙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80일에서 90일 묘를 심으면 고추가 몇 개 안 달려요.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심어야 되냐? 110일까지 기다렸다가 늙은 거를 심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늙은 것을 심는 이유는 100일이 넘어가야 영양성장에서 생식성장, 그러니까 후손을 생각하는 대로다가 바뀌어요. 계속 키가 커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묘 일수를 맞춰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묘가 뭐 시장에서 본 묘하고 보면 형편없죠. 보기에도 이죠. 뭐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거 보여. 굉장히 촉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제가 이 묘를 뿌리 뽑아 보시죠.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이 생육 환경을 육묘상 안에서 생육 환경을 아주 나쁘게. 그러니까 그 뭐냐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거 물을 어제 그저께 주고 아직 안 줬어요. 오늘 줄 건데. 근데 다른 집 같으면 이틀간 물을 안 줬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넘어져 있어요 지금. 근데 계속해서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물을 지금 안 줘도 이게 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고춧모가 요게 지금 제 기준에 한 2cm 정도 더 큰 거예요. 네. 이 고춧모가 요 정도 키가 돼야, 요거 정도 키가 돼야지 딱 좋은 거예요. 밭에 나가서. 왜 그러냐면 밭에 나가서 딱 심었을 때 아우 고춧모가 너무 작은 걸 심었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수직 공간을 안 뺏겨요. 고춧모가 큰 걸 심으면 벌써 수직 공간을 뺏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한번 제가 잎새기를 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인데 입이 12개 정도 나왔는데 아직 방아닥이 안 보이죠?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추세가 강한 남방계 계통하고 교잡을 한 놈은 이 잎이
13개에서 14개가 나와야 그 다음에 방아다리가 생겨요. 이 새가 강한 놈은. 그런데 요 고추는 토종고추예요. 토종고추인데 제가 이제 조등에서 뽑아왔는데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네, 꽃이 달렸잖아요. 네, 방아다리에서. 그죠? 그래서 뭐냐면 토종 계통은 아홉 개 내지 열 개 정도에서 이 방아다리가 터져요. 근데 이렇게 초세가 강한 교잡종들은 13개 내지 14개를 가야지 잎이 나와야 그때서 방아다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초세가 요거는 90일을 넘어가면 조금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초세가 강하기 때문에 90일을 넘어가면 이놈은 너무 늙어버려. 근데 이놈은 90일에서는 너무 힘이 세요. 같은 90일인데. 그래서 이거는 젊을 때 심어야 돼. 90일에서 100일 사이에 심어야 되고. 이거는 90일에서 100일 정도 됐을 때가 이놈은 가장 젊을 때예요. 힘이 왕성할 때예요. 이 묘의 성격상. 근데 이놈은, 이놈은 뭐냐면 110일이 되면은 110일 전에 심으면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110일이 되면 이제 노인네가 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늙은 모를 심어야 됩니다. 늙혀갖고, 온상에서 자꾸, 환경을 나쁘게 해가지고, 환경을 아주 나쁘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도 여기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수확량은 그 초종하고 난방기하고 어느 정도, 어느 게 더 낫나요? 똑같아요. 저게 더 많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요거는 마디가 굉장히 짧아요. 마디가 짧게 나가는데 전 마디가 한 뼘씩 나가요. 그램 수는 그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다른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고추가 나무가 절간이 길면 고추가 없어요. 고추가 절간이 짧으면 고추가 딘박같이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딘박같이 달려요, 이게. 자, 일로 와보세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토종꽃이에요. 토종꽃, 요거는 계량종이고요. 여기도 토종이고요. 여기까지가 토종인데 이 토종고추가 체력이 약해요. 자, 이쪽에 계량종이고 저쪽에도 계량종이고 근데 요 사이는 토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토종이 체력이 약해져요. 잘 안 크죠? 이거에 비해서. 토종은 지금 심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지금 100일까지는 괜찮아요. 예.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 저희는 이 고춧물을 물을 안 줘갖고 굉장히 계속 억제를 하면서 키우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오므러드는 거예요. 잎이. 왜냐면 자기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오므리는 거예요. 이놈이. 그거 지가 알아서. 그리고 또 뭐냐면 저거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를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너무 지금 물을 안 줘갖고 말라서 그런데 이 고추가 이 세력이 센 놈은 이 고추 잎새기가 2루다 수평에서 2루 45도 각도로 다 서요. 이렇게 고추 잎이. 근데 세력이 약한 놈은 이렇게 반대로 서요. 구치입이. 그래서 토종도는 대개 잎이 이렇게 낮게 돼 있고 이것들은 이렇게 위로 쓰죠. 자, 이쪽으로 와보시라고요. 영화 이거 영화주가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랬지?
그래, 명아지. 이거 명아지라네. 요구하고 조구가 있죠. 인원들이 지들이 사는 환경에서, 환경에서는 저희들이 살 환경이 아니거든,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렇게 저기 발화를 하면서부터 올라오면서부터 꽃을 달아요. 응? 지가 살기 위해서. 뭐냐면 지가 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후손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새끼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걸 생식성장이라고 그래요. 네? 이것이 꽃을 이렇게 꽃을 열매를 안 달면 이거는 영양성장이에요. 자기 몸만 생각해서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생식성장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 이 환경에서 꽃은 뭐한테는 이 환경이 맞지만 이놈한테는 자기 환경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후손은 씨는 퍼뜨려야 되니까 씻어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제가 저쪽에다가 꽃추모를 갖다가 계속 억제를 시키는 건 뭐냐면 꽃추밭에 나갔을 때 바로 열매가 열리라고 씨앗 성장시킨다. 그렇지. 네. 저쪽에 있는 거는 이 원리. 그래서 뭐냐면 이 온상에서 영양성장에서 생식성장으로다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변곡점에 내보낸다. 네. 네. 그러니까 제 꽃추모는 온상에서는 다른 이런 육묘장에서 나온 거는 아주 그냥 잎도 크고 그냥 쫙쫙 벌어지고 등치도 크고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꽃추모는 아주 형편없죠, 그죠? 보기에도. 근데 호추밭에 나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그죠? 온상에 대한 교육은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신문에서 줄 땡기는 것도 봤어요. 예. 지금 이게 저기 지금 안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밴드에다 올린 사진인데. 저쪽 건 빼고요. 이게 이제 생땅에다가 그냥 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요거는 목초액만 뿌리고서요. 타르가 보이죠? 얼룩얼룩하게. 네? 그렇게 해서 심은 거고요. 요거는 수피를 5cm 정도 깔고 밑에 있는 수피 위에다 심은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흙하고 뒤집어서 한 거고요. 요거는 수피를 10cm 정도 해가지고 로타를 쳐서 섞어서 삽으로다 다 밑에 있는 것까지 비벼서 비벼서 한 거예요. 그러면 수피가 10cm가 올라가면 이게 저쪽에 생땅에다가 한 거는 안 올라왔죠. 그게 땅이 안 올라왔죠. 땅이 안 올라왔죠. 수피를 이만큼 깔아주니까 땅이 올라와 버리죠. 부풀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은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준비하시고 이게 이제 오늘 5일째입니다. 5일째인데 5일째인데 아직까지는 서로가 각자 특별한 증상들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올린 글 중에 수피를 했을 때 뭐가 어떤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별로 저기 현재 이게 땅 냄새 맡은 거예요? 활짝 한 거예요? 아니에요. 활짝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을 안 준 것 같아요. 물을 처음에 줄 때 물을 딱 뿌리니까 물을 쫙 빨아 당기더라고. 물이 밑으로 쫙 다 가라앉더라고. 근데 저거는 물이 안 가라앉고 천천히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 5일째인데 특별한 증상은 아직 없습니다. 그걸 쓰셨나? 물을 들어가는 걸 쓰셨나? 최근에 쓰신 글이고예요. 아니 쓰죠. 그건 제가 잘 봐서 기억이 안 지금 이거 물기가 별로 없는데 이것도 거의 물 안 줘요? 이렇게? 물 안 주고 그냥 계속 내리죠. 이렇게 하면 물이 안에 머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숲이. 숲이 때문에 증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인상께서 가끔 있다가 숲이 안에 소속이 있어요. 네, 멀치. 여기는 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는 예, 하우스가 1000평이에요. 호추를 심을 면적이 하우스 면적은 7000평인데 실제로다가 다섯 동에서 고추 실제 면적은 75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술 약 2.5톤 내지 3톤 정도 넣고요. 목초액은 두 번 뿌렸어요. 그리고 수피를 12톤을 받아서 약 6톤 정도, 6톤에서 7톤 정도를 넣고요. 그리고 공생소금을 넣고, 그리고서는 조개 태운 거, 그것도 이후일 회원님이 주셔서 갖다 넣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가 두 번을 로타리를 쳤어요. 두 번을 로타리를 치고, 여기는 이 구두을 안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다가 평평한 이 상태로다 그냥 구출을 심을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되죠. 여긴 하우스라 괜찮은데, 노지에서. 아, 노지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죠. 아, 두둑을 만드는 것만 그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관념이 적혀 있어서 그런 거지. 옛날에는 그냥 여기 꽃깽이질 해갖고 그냥 심었지. 이 두둑을 만드는 건 기계가 나오고서부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낮게 심으면 우리가 수직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 심고 이제 전체 수피를 깔을 겁니다. 근데 대표님은 지금 두 번이나 로타리 치고 예. 줄 걸 충분하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니라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조성도 아직 못 했거든요. 예. 이제 수피랑 이거는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근데 예. 다음 주나 이제 심기 시작을 하면 예. 로타리를 한 번밖에 못 치거든. 예. 그랬을 때도 두둑을 안 해도 될까요? 아, 그래도 관계없죠. 두둑, 제가 로타리를 두 번을 치는 건 꼭 원칙이 아니고요. 한 번을 쳐도 되고요. 예? 한 번은 쳐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추를 어디,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죠? 저는 앙성. 친주 앙성. 앙성, 그러면 괜찮아요. 뭐냐면 제가 고추를 심어보니까 5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서부터 대개 이제 심는데 아주 제일 늦게 심은 게 5월 28일에 심은 뭐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고추나 5월 5일에 심은 고추나 따는 총량이 같더라고. 근데 일찍 심은 거는 따는 횟수는 더 많아요. 근데 따는 횟수는 6번 따는데 늦게 딴 거는 몰아서 한 번에 따니까, 늦게 심은 건 몰아서 따니까 총량은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 거를 사서 예. 심는다라고 하면 예. 아까 뭐 100일 얘기하시고 110일 얘기하셨잖아. 예예. 예. 그러면은 일단 집에 갖다 놓고 늦게는 심어도 상관은 없다. 그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묘를 키울 때 묘가 너무 젊다 그러면 그 묘가 늙을 때까지 심으면 안 돼요. 집에다 놓고 물을 조금씩 줘가면서 그놈이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일찍 심어버리면 옆집은 다 심었는데 왜 우리 꽃을 안 심냐? 그러니까 그냥 싹 갖다 심는 거야. 그거는 옆집 묘하고 내 묘하고가 성격이 다른데, 옆집 묘하고 내 묘하고가 성격이 전혀 다른데 옆집이 심었다고 나도 오늘 심는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토종고추는 90일에서 100일. 100일을 뭐 넘어가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적정한 날수가 90일에서 100일 사이고 새가 강한 놈은 100일에서 110일. 그 정도에 늙어야 돼요. 저놈은 늙어야 돼요. 토종고추는 지금 젊을 때 그 생육이 왕성할 때 그때 심어야 되고. 대표님, 예. 저거는 100일이면은 예. 정확하게 언제쯤인가요? 심은 날짜 100일에서 100일이면? 예, 그러니까 5월 5일이면 100일이 되는 거예요. 5월 5일 정도면 심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옆에 똥을 가보시고 순서가 옆에 똥을 하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